이게 조선시대 이거 뭐 강의한 연도는 다 아는데 인왕사를 들여다보고 역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게 참밥이야. 왜? 그림이 많이 있지도 않고 유명세가 없어요. 근데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지금 이게 성벽이 이렇게 가 있죠? 이렇게? 네. 이렇게 가 있고 여기 또 성벽 같은 게 있지? 네. 여기가 사직단 벽이야. 그러니까 여기가 필은데 밑에 자락인데 여기는 두 집안이 살았어. 초기에는 이항복이라고 권율장관 사이 선조 때 사람이고 후기에는 영조의 사위가 되나? 김한신이라고 김정희의 할아버지, 고조 할아버지. 그게 이제 이 왕실하고 결혼해서 김정희가 잘 노는 거야. 그게 지금 표현이 돼 있고 여기는 바로 인왕산 계곡이에요. 수성동 계곡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. 여기 바위 덩어리도 있고 그렇지? 네. 예? 이게 수성동 계곡이야. 예?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디로 보면 되냐면 지금 청국민학교 자리가 정철이가 살던 집터예요. 예? 거기도 이제 기와 있고 이 거기 바로 넘어서 여기가 이 산봉우리를 들여다보고 보면 이게 청풍계야. 이때 백운동은 없습니다. 지금 이제 이따가 백운동 하는데 백운동은 아마 이제 이게 지금 성벽이 이렇게 되고 이게 백역단장을 해가면 여기쯤, 요 안에쯤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백운장이 아니고 백운동은 없을 때야. 그래서 이 그림이 봐 여기 보면은 모춘, 봄날에 등 도화동 망 인왕산이에요. 도화동이라는 데가 백악산에 지금 청와 칠궁 뒤쪽이 원래 도화동이야. 근데 각자는 남아있고 지금은 청와대 경호원들 뭐 거기 직원들이 돼서 옛날 유적을 내가 어릴 때 한번 올라가서 본 기억이 있고 지금 거기 못 올라가. 그러니까 노무현이 때 내가 서류를 내서 다 사진 찍고 했던 건 모르는데 지금은 모르겠네. 바로 백악산 그 지금 청와대 경호원들 주택지 택지 있는 데서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지금 도화동 이 근처는 지금 설명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위쪽이고 이쪽에서 본 앵글이 있다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. 자 이거는 백악산이에요. 김윤경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것도 그 후기 사람인데 백악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그렸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게 보현봉 이게 문수봉을 같이 그린 거야. 이 그림은 이따가 계속 설명할 테지만 내가 그 아마 책에 안평대군 앵글이라는 걸 썼는데 안평대군은 15세기 중기에 죽어요. 형한테 그 안평대군이 그 가졌던 그 시각 구조를 뒤에 후기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많이 줬던 거는 이제 봅니다. 바로 김윤범에도 지금 여기를 백악산을 가운데 놓고 그렸지만 이거를 이쪽에다 놓은 거는 그 영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이따가 이제 보면 알아. 왜 그런지. 자 고려사를 잠깐 보고 넘어가. 고려사에 보면 남경, 별봉은 대봉, 사리, 기봉, 면화 이거로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. 여기 이게. 근데 대봉, 사리 이거 기봉 뭐 이거를 지금 산 이름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학자들이 저이 남경저기가 저 한강 백사장까지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별공을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여기를 결정해서 했는데 대봉은 지금 그 백악산 자락에서 타락산으로 연결되는 응봉입니다. 그건 곧 얘기하면 창덕궁 그 주봉이 되는 봉우리야. 창덕궁 줄기의 주봉. 그리고 사리는 이 축척이 돼서 모래가 쌓였기 때문에 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건 모래가 많이 쌓인 데를 얘기하는데 어디냐면 지금 동아일보 남쪽 청계천이 지금 거기 무슨 광장 만들고 그
영양실조 된 고동 조각이 있지. 그 고동 조각이 있는 데가 사리로 보는 게 맞아요. 그 다음에 기봉이라는 건 인왕산을 기봉이라고 그랬어요. 그 다음에 면학은 백악산의 다른 이름입니다. 조선시대 이제 풍수책 여기에는 면학이라고 나와. 대봉, 응봉자락에서부터, 응봉에서 왜냐면 물이 삼척동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발원지야, 거기가. 그 다음에 백악산, 그 다음에 인왕산, 그 다음에 동아일보, 그 고동이 있는데, 그걸로 해서 남경 지역이고, 한양군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, 그 거의 지금 도성 있는 위치, 시가지가 됐던데, 조선시대 거기하고 거의 대동소였습니다. 또 하나가 고려시대 숙종이 위치를 정해서 남경을 됐는데, 그때 고려사에 보면 천수천, 그 다음에 남명문, 남명문은 남쪽 문이겠지, 그렇죠? 그 다음에 연흥전, 북녘문.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경은 두 개고, 부속사는 좀 있었을 테지만 문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작았다는 건 실록에도 또 나와요. 조선 왕조실록, 태조실록에도. 그래서 요 영역을 고민하고 뭐 그러다가, 아까 그 영역을 해서 또 안, 작은 안이니까, 그 다음에 실록을 보면 정도 해가지고 경복궁을 터를 잡을 때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요. 원래 고려 그 숙종 때 궁이 너무 규모가 작아서 거기에 남쪽에다가 넓은 터를 해가지고 뭐 주공도 바뀌고 뭐 그래서 잡았다 그러는데, 그걸 해서 보니까 저기가 남경 별공 터 있는데요.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신무문 북쪽에 있는 문, 고려시대 남경의 문터가 그대로 이용된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. 왜 그러냐면 거의 조선시대나 중국 문화권에서 문이 있으면 전후좌우가 대칭이야, 이렇게. 근데 신문문만 저 북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, 바로 남경터를 하고 보니까 그게 중문의 가운데 쪽에, 북쪽의 가운데 쪽에 있어서, 아 이게 이랬구나 그러고, 옛날 지적 일제시대 이거 갖고 길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수경재배, 논농사, 물농사를 질 때 그 이게 측량기술이 발달되고 격자가 만들어져요. 앙코라트 있는 크메르 제국이고, 저 남미의 쿠스코라는 데고 뭐고 작든 크든 간에 물로 농사 재배를 하는 데서 제일 먼저 되는 게 측량기술이고, 그 다음에 격자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걸 조직을 보니까 고려시대에는 자연 지형을 따라서 거의 격자가 돼서, 지금 운종가, 지금 밑에 이 허연도 운종가인데, 그거하고는 엇비슷하게 맞게 물 안 맞고 물길을 따라서 격자가 됐던 흔적이 보여요.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하고 뭔가 조금씩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계속 하고 있었어. 그러다가 아까 그 남경 영역을 가서 그 가운데를 보니까 남경시대의 입지관이 조선시대하고 달랐어요. 아까 뭐 플랫터 넓은 땅인데 평지라서 건물 짓기 좋다 그러는데, 지금 개성에 가도 거의 궁궐이 산 등어리를 타고 있어. 굉장히 높은데. 그게 어디에 남아있냐면 역참. 역참은 고려시대에 있던 게 거의 안 변하고 지금 조선시대도 거의 사용됐어요. 역참 위치를 찾아보니까 거의 가다 이런 둔덕에 물이 감아둔 데에 있어요. 네? 그 역참. 그래서 그때 아 이게 혹시 궁궐도 대체적으로 맞겠다 그래서 내가 개성밖에 못 갔지만 이게 가보니까 전부 건물 입지가 둔덕이야. 이런 둔덕 평지가 아니고 물이 감아들고, 그건 아마 풍수 영향도 받았을 테지만, 그래서 이 둔덕 있는 영향을 보고 아 가보자 그러고 가보니까 저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데, 저걸 신문으로 나가는데 바로 저게 백악산이야. 백악산이 정면으로 보여요. 그 뒤돌아보니까 남산, 가장 남산의 서쪽에 있는 제일 높은 봉우리, 그거하고 축을 이룬 수원상의 남경이 있었던 거예요.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고는, 그거는
그 숭산사상, 숭목사상 뭐 이런 걸 쓸 때 벽화라든지 고구려 벽화로부터 쭉 벽화를 내려다보고 이 그림의 이 산봉우리가 무슨 의미인가 또 그러고 하다가 저걸 이제 발견을 했는데 바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입지에 대한 거, 조선시대는 거의 평지, 국립 평지에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여기 둔덕에 올라가 있고 또 하나는 산하고 산이 마주보는 시각적으로 마주보는 축선상에 궁궐이 들어갔다는 게 특이해요. 그러면 조선시대는 뭐냐? 조선시대는 저게 한쪽으로 삐딱하게 본 거 봤죠, 여러분들이. 삐딱하게 보고 그거의 축을, 경복궁 축을 보면 뒤로 삼각선하고 관악선하고 이 축선상에 있는 거예요. 똑같은 산봉우리지만 지리체계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다른 것 같아요. 자, 지금 요게 뭐냐면 SK 본사예요. 종로에 있는. 그 뒤에 남산 주봉이 이렇게 있던 게 저거가 올라가면서 가려져 버린 거예요. 주봉이, 남산 주봉. 자, 그래서 지금 한양구의 영역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성곽 영역은 이렇게 갔던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실제는 이제 여기가 중국으로 가는 정사가 어딨던 데고 여기가 남대문이니까 이렇게 나댔고 요 영역이 정도에서 개국해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제위 3년 10월 달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건물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머무르 있었던 게 어떻게 머무르 있었을까 그랬더니 이 안에는 남경 항공에 대한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축선 공사를 안 했어도 일찍 온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양구의 고려시대 읍치자리하고 뭐는 먼저번에 내가 답사라서 얘기했었지 여기가 중심부고 여기 중심부 여기가 중심부고 요 중심부 주변으로 조선 중종 때 조광조의 집터도 그쪽에 있었어. 자 지금 역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남경역이라고 여기 있어요. 여기서 보면 성북동 여기서 들어오는 안암천이라는 물이 여기 이렇게 해서 청계천 저기 하고 합수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요 한강으로. 그 남경문은 원래는 안감천이라고 그러는데 안암동 대광고등학교 위치 알면 대광고등학교 나온 사람 없겠지. 대광고등학교가 한 2-3층 높이야 높이가 이 주변 집안보다. 그 다음에 물이 옆으로 감아들어. 기록으로 했다 보니까 거기가 남경역 자리고 조선시대에는 태조가 천도해가지고는 원으로 감동을 시켜요. 자, 이게 안감천이야 이게. 에? 근데 여기 대원고등학교 이 산등어리가 높다. 2-3층 되고 아마 누가 이 둔덕 위에 있었고 이 안감천 자락으로 지금 길이 이렇게 여기 뒤를 가서 거닐다 보니까 여기 옛날에 계단 흔적이 남아있어요. 두 개가. 그거 없었으면 내가 이거 확 나온 것 같아. 집 뒤로. 지금은 안 써. 완전히. 계단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흐미진 골목 뒤로. 그래서 아 이게 아마도 남경 타협했구나. 지금 대광고등학교는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. 뒤에서 북쪽에서 이렇게. 남쪽은 주거지가 이렇게 있고. 그래서 민정기 화백한테 대치들 그려가지고 주고 그려보라고 했던 거예요. 자, 또 하나가 경복궁 복원한 거는 일부 복원하고 있는 거는 고종 때 다시 중건했던 걸 가지고 지금 복원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자료도 없이 막 한 거야. 그냥 기초만 보고. 그 자료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찾았다고 내털었어. 고종 때 이게 전체 의계하고 뭐 이런 것들이. 나는 아직 못 봤어요. 근데 그러면 이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? 수백 년 동안 이게 묻혀 있었으니까 흙더미 되고 뭐 많이 훼손되고 그럼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다르지 않을까 그러고 하던 채 삼성출판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를 내가 인사차 놀러 갔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있나 그랬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이 그림이 있어요.
그래 들여다보니까 지금 보고 난 거하고 달라요. 많이 다른 거야. 이런 것도 다르고 이게 가산 강령장 뒤에 있는 가산이고 왜 진짜 저기도 교태전도 없는 상태야. 이게 있고 이게 굉장히 넓고 또 하나가 이쪽으로 문 있는 거. 내가 설명했잖아. 명의적이고 뭐고 전부 흉배 해치 없는 흉배 없는 전부 이리로 들어온다고.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명의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없잖아. 밑에는 이 문이 여기 있어서 아 이거는 분명히 고종이 복원한 거 이전에 배치도 보고 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많아요. 이걸 세심히 또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. 여하튼 그래서 나는 아 이게 배치 개념이 달랐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도면입니다.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경복궁이라면 우리가 봐야 될 지역은 이 부분이고 일부 조사는 했는데 일단 볼 겁니다. 고려시대에 남병 그 이궁이 있었다고 하니까 고려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쪽에 남병 쪽에. 근데 숙종이 1101년에 남병을 짓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은 원래 남병으로 올 때 지금 의정부 쪽으로 해가지고 동로라고 내가 이제 붙였는데 그쪽이 임금의 의전도로입니다. 의전도로라는 건 이 학년이 길고 뭐 그런 형식이야. 이제 갑사들도 제대로 따라오고 뭐 그러는 거. 예를 들면 정조가 저 화성으로 능행할 때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길 폭도 있고 이 가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가급적 이 눈낮이가 산의 지역 눈낮이가 낮을수록 좋아요. 근데 지금 내가 서로 동로로 했는데 이 서로라는 거는 숙종이 남병을 하고 난 다음에 남병을 짓고 난 다음에는 삼각산에 그 얘기하면 불사를 하러 올 때는 돌아와서 다시 갈 수 없으니까 이 서로를 많이 왔어요. 그래서 홍제동길, 홍제원이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았던 거. 이렇게 빨간 거. 근데 조선시대에 아 요건 내가 좀 틀렸는데 연안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틀렸어요. 이렇게. 조선 고려시대에 빨간 게 되면 조선시에 이런 것들이 붙어 생긴 거예요. 이 청색기가. 그래서 보면 이 창의문은 있었고 창의문에서 백석동천 월암 백석정 뭐 석경루인데 이게 견으로 됐네. 석경루 세검정은 세검정도 그렇지 탕천대도 그래요. 소리맘인데 이거는 지금 장의사가 소리맘으로 된 거를 보는데 이 연용대 조지서 뭐 아, 소리맘 세검정 홍지문 이런 것들은 거의 조선시대 생긴 거예요. 그 길에 붙어 있는 것들. 그런데 지금 여기 옥천암이라는 거는 원래 고려시대에 있었어요. 지금 백탑동이나 백탑이 있다는 분이면 여기 이 길은 없었습니다. 소위 얘기하면 모리째라고 해서 무슨 고기예요? 형무소짜리 조선시대 형무소짜리 있는 길은 조선이 개국해가지고 정사 사신이 들락날락하려고 이걸 다시 만드는 길이에요.